오케이. 먼저 문제 순서는 셔플입니다. 표시한 부분에 훨씬 잘 보이죠? 표시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골라라. 오케이.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So took the yoga class to keep in shape. Joe went to the drugstore to get some aspirin.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그냥? 2번이 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얘는 1, 2, 3, 4 중에서 뭐고? 2번이네, 그치? 자니 뭐 했다? 저금했단 얘기네요. 그쵸? 무엇을 저금했냐면 돈을 저금했는데, to study abroad의 뜻이 뭐예요? 그쵸?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그쵸? 해외에서, abroad가 해외에서라는 부사입니다. 해외에서. abroad에서 study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의 주소는 문장로 26, 길 10일이 아니고요. 얘는 무슨 제어법이고 부사제어법이고 그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부사제어법이 1, 2, 3, 4로 또 나뉘죠. 그 중에서도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어법이었죠. 그래서 돈을 모은 의도가 뭐다? To study abroad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수가 툭했다. 뭘 툭했습니까? 또 요가 수업을 받았단 말이죠. To keep in shape. 뭐 하기 위하여?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모양을 유지하겠죠. 몸매의 모양, keeping shape는 서술형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몸매를 유지하다. 뭐 그대로 하면 유지하다, in shape, 모양을 유지하던데 몸매 유지하다, 몸매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적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did John save money? Why did Sue take the yoga class? 그 다음에 조가 갔는데 어디 갔대 이번에는 약국에 갔대죠. 드럭스토어 약국이니까 약국 갔다. To get some aspirin. 뭐 하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구하기 위하여. 의도죠. To get some aspirin 하기 위해서 to the drugstore 약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why did Joe go to the drugstore죠. 계속해서 why에 대한 대답. They were standing outside. 그들이 밖에 서 있는 중이었죠.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하여. 밖에 기다릴 수 있죠. 근데 2번은 내 계획은 나의 사촌들과 함께 노 것이 뭐가 되고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무슨 제공법 중에서 제공법 중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어 하고 있다? 그렇죠.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It is more of him to do such a thing. 그래서 여기에 키는 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렇죠. necessary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소는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of him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문법 용어를 알아야죠. of him을 뭐라고 부르는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 하는 것을, 이 행동을 누가 한다? 어떤 남자가 한다고 밝혀주기 위해서 to do 앞에 뭐 for 목적격, of 목적격을 붙이는 걸 보고 문법 명칭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쓸 수도 있고 of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게 된다는 얘기는 of를 썼다는 얘기는 자, 1번 he is nice. 그가 어떻다? 그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To do such a thing. 판단의 근거에 부사제공법으로 바뀐다 했죠. 그는 나이스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얘기하는 거죠. He is stupid 하면 그가 어떻다? 그렇죠. 왜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해서 멍청하다. He is kind. 그는 어떻다? 친절하다. 왜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해서. He is careful. 그는 어떻다? 그렇죠. 그는 조심성이 있단 말이죠. 성격이. He is careful 하다. 왜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해서. 근데 necessary가 오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고 for him이 와야 되고 그리고 it is necessary의 뜻이 뭐예요?
필수적이란 얘기죠. 꼭 해야 한다. 누가 뭐 하는 거?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It is necessary for him to do such a thing.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He must do it. 이 뜻입니다. He must do such a thing.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예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전부 다 사람을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to do such a thing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to do에 또 쓰임을 묻고 있어요. 오케이.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이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flowers고요. 그다음에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It is time to do your homework고요. It is important thing to do your best. 됐습니까? 그래 다음은 3번이죠. 아참 4번이죠. 자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무엇을 시작했다? 그렇죠. 벽 타오르는 것을 climb up the wall. 벽을 타기 올라가기 시작했다. 뭐 클라이밍 선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작용법으로서 명사자 작용법으로서 이 문장에서 하는 짓은 뭐 하고 있다? 역할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 취미는 야생 꽃이죠. Wild flowers의 pictures를 take하는 것이다. 내 취미 야생화의 꽃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What is your hobb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명사고 하는 일은 찍다가 찍는 것 됐으니까 이번에 뭐 하고 있다? 보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잇을 보고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할때이 잇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 그러죠. 그래서 쉽게 살 빼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됐습니까? What is difficult? 무엇이 어렵니? To lose weight easily. 쉽게 살 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문장에서 하는 것은 뭐하고 있다? 진주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고 무순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맨날 나옵니다. to do를 구분할 줄 아는지. 근데 to do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묻는 것 중에서 이 문제 말고 어떤 문제는 좀 헷갈렸죠. 이게 답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4번은 It is time to do. 자, 이거 3번하고 4번의 선택지를 서로 생긴 게 비슷합니다. 똑같이 is로 시작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is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주어죠. 하지만 이러한 is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죠. It is time to do your homework의 뜻이 뭐기 때문에 너의 숙제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해석은 비슷해도 쉽게 얘를 해석하지 않는 게 지금 공통적이죠. 그렇죠? 쉽게 살 빼는 것은 어렵다. 숙제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얘는 똑같은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이고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It's time. Time은 time인데 뭐할 time? To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할 시간. 그래서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투부정사 용법 구분하기. 아, 확대하는 게 있구나. 확대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이번에 어법상 어색한 어 고르기입니다. 오케이, Did you decide why to eat for lunch? 뭐 1번이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1번 왜 틀렸어요? 그렇죠. Why to는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너는 결정했니? 해놓고 이거 왔어. 그럼 어디를 고쳐야지 될까, 이거? Why를 뭐로 고쳐야 될까? 그렇죠. What으로 고쳐야 되겠죠. Did you decide what to eat for lunch죠? 왜냐하면 점심 식사로서 왜 먹을지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지 너는 뭐 했니? 결정했니?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이게 없다 치자. 그리고 이렇게 됐다 치자. 그리고 얘도 좀 어색한 거 고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까? 자, 그럼 너는 뭐 하고 알고 있었니? 왜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니? 라는 말을 해보자.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왜 점심 먹는지를 알고 있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얘기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했더라?
Y 얘를 한번 봐야죠. Eat lunch. 됐습니까? Did you know why you should eat lunch? 그래서 why to do가 없어서 대신에 어떤 문법을 써야 된다? 간접의 부분을 써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 애들은 맞을 텐데 그래도 끊어읽기 통해서 찾는 방법들을 봐야 되겠죠. Do you know where to get off to go to the city hall? To do가 한번더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니? 알고 있냐고 그렇죠. 무엇을 하니? 겟오프가 뭐 하다 것 같아요? 겟오프 내리다겠죠. 그럼 where to get off가 뭐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야 할지 너는 알고 있냐? Do you know where to get off? To go to the city hall의 뜻은 뭐겠어요? City hall은 시청이죠. 그러면 to go to the city hall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됐습니까? 너도 알고 있냐? Do you know where to get off?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to go to the city hall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읽기 한 각각의 토막도 이상이 없고요. 합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됐습니까? 뭐 do you know? 뭐 틀린 거 없죠. Where to get off? 어디서 내려야 할지. Where to do. 그러면 자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 to get up을 얘를 한번 쓱 쳐다보고 Where you should get off 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길을 묻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뭐가 어울리겠다? Get up. 그래서 넌 알고 있냐?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Do you know where I should get off?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문법은 무슨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반대예요. 수학은 먼저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됐습니까? 어떤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풀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규칙이 있어. 알겠습니까? 규칙을 먼저 보고 아이 규칙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아뭐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생략된 이유 여기에 유가 for you가 없는 이유입니다. Do you know for you where to get up? For you를 하지 않은 거 for me입니다. For me 엄밀하게 넣으려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 넣으려면 for me Do you know for me where to get up?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내용상 너는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상대방에게 길을 묻고 있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외국인이 여러분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와갖고 Do you know where to get up to go to the city hall?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묻는 거지.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I가 들어가는 게 내용상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at that time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몰랐대죠 뭘 몰랐대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대요 그렇죠 언제? 그렇죠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특별히 틀린 데 없고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얘 한번 쳐다봤고 얘도 한번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whom to believe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om should believe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이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at that time은 너무 길다 간단하게 하면 뭐가 된다 then 이될수 있죠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t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Can you tell me tell은 tell A, B를 쓸 수가 있죠? say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 얘기하고 싶다?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그렇죠. 언제 우회전 해야 될지 나한테 좀 말해준다. 뭐차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한테 얘기하는 거죠.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이러면서. 맞습니까? 나한테 언제 우회전 해야 될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할 건데요. 누가 우회전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n I should turn right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turn r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 me know how to cook 불고기 하고 있죠. Let me know가 뭔 뜻이죠? 그렇죠. 나한테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하고 같은 뜻이에요. Can you tell me how to cook 불고기? 됐습니까? 예, 요거 같이 쓸수 있다. 됐습니까? 어쨌든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그러면 누가 불고기를 요리합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면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다? How I should cook 불고기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와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쉬운 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어법상 올바른 걸 이번에 고르랍니다. 오케이. 같은 방법 쓰게 되겠죠. It was brave for you to say no to her. 어땠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for you가 to say no to her 하는 것은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또 어떤 좀 유심히 봐야 될게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용감했다. 누가 뭐 하는 것? 네가 그녀에게 no. 그렇죠. no라고 말한 것은 용감한 행동이야. 네가 그러니까 그녀에게 거절한 것은 용감한 짓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은 다른 버전이 있죠. 그렇죠. 다른 버전이 뭡니까? You were brave. 넌 용감했다. 뭐 해서? To say no to her. 그래서 판단 근거에 to 부정사의 부사형 법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지금은 얘 명사형 법으로서 진주어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얘가 틀렸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Of you가 돼야 되겠죠. It was brave of you. 왜냐하면 you were brav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용사가 you were brave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for you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못 표시했죠.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죠. 뭐를? 종이 한 장을. 그렇죠. 뭐 하기 위한 종이? 쓰기 위한 종이. 쓰다를 to 붙이면 쓰기 위한이 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데 없죠? 쓰다, write. 쓰기 위한, to write. 쓰기 위한.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쓰다에다 to 붙이면 형용사 요구 돼서 쓰기 위한 됐고 쓰기 위한 종이. 뭐 어디가 틀렸지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뭐해 있네라 그랬고 라 그러고 이거를 틀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I write on a piece of paper지 I write a piece of paper가 아니죠. 그렇죠. 종이를 씁니까? 종이 위에 씁니까? 그렇죠.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려면 달고 와야죠.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었던 적 있죠. 그렇죠. 뭘 달고 들어가죠, 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X 표시하고 고친 게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하고 있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었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A를 받는 것은 내가 A 받기는 불가능하다. 어디가 틀렸어요? That을 is로 바꿔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주어를 할수 있는 게 대시 가주어를 한다고 나는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당연히 가주어는 뭘 써야 돼? is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주어를 이상한 걸 써서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고. 그 다음에 of me 해야 될지 for me를 해야 될지 I am impossible입니까? 아니요. To get an A is impossible입니까? 그렇죠. A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거지. 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for를 쓴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in Chinese 하고 있죠. 어떻다? 어렵다. 누가? 내가. 뭐 하는 것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of me를 썼다는 얘기는 I am difficult
to speak in Chinese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to speak in Chinese 중국어로 말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over me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됐다? for me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어려워. to speak in Chinese 중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depend on 만나본 적 있죠? 뭐였습니까? 뭐뭐에 달려있다도 되고 의지하도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친절한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친절한 사람은 사람인데 뭐할? 의지할. 의지하기 위한. 자, 얘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수업했었냐? 뭐 주의해라. 그렇죠? 어순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죠? kind someone이 아니고 someone kind. kind는 뒤에서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someone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 의지할 사람. 그래서 의지할 어떤 사람이 필요해.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주의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얘고요. 나머지 애들 왜 틀렸는지 잘 파악해 두세요. 이제 종이 시험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It is not impossible. 어떻지 않다? 불가능하지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그 경기 이기는 거.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문법, 이 문제의 주소는 뭐? 문제의 주소는 의미상의 주어죠, 또.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I am not impossible입니까? To win the game is not impossible입니까? Not impossible. 그렇죠. 너는 불가능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 경기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죠. 그럼 여기서 답이 될수 없는 애들 다 줘내면 일단 4 아니면 5인데 택도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 중에 하나고 얘도 답이 안 돼. 얘 전치사가 없어서 틀렸죠. 됐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 for you to win이야, for to you win이야? For you 그렇죠. 전치사 뒤에 조수사 또 옵니까? 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네가 이기는 거. 그래서 이 to 부정사고요. 이 to 부정사 행동을 누가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for나 of를 써서 하는 걸예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상의 주어와 어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표시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또 to 부정사 용법 묻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오케이, 누가 뭐 했답니까? 나는 여기 일찍 왔다. 그쵸, to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됐습니까?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일찍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영법이고,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뭐?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일찍 왔던 의도. Why did you co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 게 숨어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 됐습니까? People이 뭐 한다? Go to the gym 하는데, 왜? To work out. 그렇죠. Workout이 밖에서 일하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헬스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Workout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gym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체육관 간다. 헬스 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Why do people go to the gym?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Sarah saved a lot of money. 벌써 끝났네요. 됐습니까? Sarah가 많은 돈을 저금했대죠.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뭐 하기 위하여? 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Why did Sarah save a lot of mone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돈, 많은 돈 저금했는데?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하기 위하여. She grew up. 그녀가 뭐 했다? 자랐다. To be a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 그래서 부사 용법은 맞지만 그 중에서 얘는 뭐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이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great artist. 됐습니까? 한 번에 틀렸네요.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Nick이 슈퍼마켓 갔습니다. To get some snacks. 그렇죠. 간식을 좀 사기 위하여. Why did Nick Go to the supermarket.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off my aunt. 하고 있네요. See off가 뭘것 같아요? 뭐다?
오케이. 그래서 배웅하다죠. 배웅하다. 안녕, 빠이빠이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항에 갔습니다. 나의 고모, 이모, 숙모를 배웅하기 위하여. 자,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고요. 다른 유형은 뭐가 있냐? 다음 중 to do 앞에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고 있죠?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용법 얘가 틀렸고요. 그다음 그 선반은 너무 약해서 무엇을 이 모든 책을 바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고,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이어준 것을 모두 오로라 했어요. 됐습니까?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한 개는 아니겠죠. 모두 오로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제는 다 현재 거고요. 1번. The shelf is very big, so it can't hold all the books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 선반 너무 약하다. So, 그래서 그래서, it은 뭐든지 왔어. The shelf can't hold all these books.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 뜻인가요? 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뭐로 연결할 수 있다? 소로 연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소는 난 꼴도 보기 싫어. 어, 알겠어. 그럼 여기다 because 써. Because the shelf is very big,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Because하고 so하고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the shelf is so strong that it can hold all these books는 뭔 소리 하고 있다? 그 선반이 어떻다? 너무 매우 강하다. 대신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 했죠. so that 구문의 that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책을 바칠 수가 있다. 위에 문장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왜 표시가 돼 있어? The shelf is so weak that it can't hold all the books. 그래서 어떻다? 매우 약하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So that 구문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shelf is too weak to hold all these books. 그래서 누가 어떻다? 그 선반이 너무 약하다. 뭐 하기에는? All these books를 hold 하기에는. 맞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문을 보고 얼마 전에 배웠던 뭐라 그런다? 투투역법 할때이 투의 표정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to do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쵸. to hold all these books 할 수가 없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shelf is weak enough to hold all these books. 이 희한한 문장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선반이 어떻대요? 충분히 약하다. 충분히 약하죠. 뭐할 만큼? 이 책들을 모두 홀드 할 만큼, 이 책을 모두 바칠 만큼 충분히 약하죠. 약해야지만 바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enough to do를 써가지고 뭐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strong을 넣고요. The shelf is not strong enough.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가 되는 거죠. 뭐 하기에는 to hold all these books.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이 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3, 4인가? 1, 3, 4. 이분 다들 맞았나요? 두 개만 골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딱 지어진 것은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그렇죠. 이거 문제 번지수가 어딘지 알겠죠?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인데? 형용사 적용법인데 뭐에 있네? 그렇죠. 나는 뭐가 없다? 놀 친구가 없다. 그럼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됐습니까?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 homeless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숙자들은 원하죠. 뭐 하는 것을? 집을 갖는 것을. 집은 집인데 뭐 하기 위한 집? 살 집. 됐습니까? live in houses니까. 그래서 얘는 문법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형용사 용법에서 무슨 뭐 살아 있네라는 거예요. 대한 얘기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ith하고 in이었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기가 또 보기가 It is important to help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가 뭐예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중요하다. 무엇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진주어, 가진 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진주어라면 주어라면 당연히 무슨 정보이다? 명사적법이다. 역할은 주어고, 그 다음에 재료의 명칭은 명사다라고 파악해뒀고요.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long. Keep a doing은 뭐할때 쓰는 표,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걸까요? Keep a doing. Keep a doing 여기 있네. 그렇죠. A를 계속 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A에 계속 뭐 하도록 만들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안한데. 그렇죠. 왜 미안하대요?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제어법이고 부사제어법이고 그렇다면 1, 2, 3, 4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이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뭐의 일종이다? 어찌, 어떤, 너를 기다리게 해서 어떤 상태다? 미안한 상태다. 됐습니까? 부사정법인 이유는 why are you sorr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같을 리가 없죠. 일단 재료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달라요. 재료가 다르니까 하는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유리를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됐습니까? 유리를 가지고 바닥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 위에 집 사람들 뭐 하는 다 보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또 덥다고, 여름에 덥다고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됐습니까? 유리에다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색칠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물론 돈은 많이 비싸겠지만 쓸 수는 있겠죠. 바닥이나 벽으로. 그렇죠? 그럼 마치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 유리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 여기에다가 이런 거 붙이는 거하고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동사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도 뭐 어떤 화장실 가보면 공공 화장실 중에 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본적 있죠? 본적 없나요? 화장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다니까, 투명한 유리로. 본적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딱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뭐 용변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응가를 하지? 뭐 이러잖아. 들어가서 문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불투명하고 싹 바뀌는 거본적 없어요? 아유, 이런 촌놈들. 그런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좀 고급진 건물 같은 데 가면, 딱 갔는데 보니까 막, 칸막이도 다 투명한 유리고 문도 막 투명한 유리야. 그 유리를 투명한 유리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들어가기 전에 그 뭐야 화장실 내부의 상황을 내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문안 열어봐도 다 보이잖아 밖에서. 여기 깨끗하네, 여기는 더럽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로 하는 거예요 문을. 근데 문을 딱 닫고 잠금 딱 하면 확 불투명이 된다니까?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아, 있다니까? 영화 같은 데도 가끔씩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 진짜. 찾아보자고? 이 시간이 없는데? 우리 곧 시험 아닌가? 아니에요, 하루 남았어. 4주나 남았다고? 4주면 지금 시험 치고 막 이러기 빠듯해. 응? 뭐 하여튼 있습니다. 동영상 볼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김생민이 오랜만이네. 뭐 하여튼 있습니다. 영화에서 내가 본적 있어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니까 없을 거야. 막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을 것까지. 없는데 뻥치는 거야.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 My goal is to win a gold medal. 오케이. 그래서 내 네, 목표는
목표는 금메달 따 것이다. 그래서 것이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영법으로서 써. 그러니까 명사형법이니까 재료는 똑같아. 근데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얘는 보어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명사형법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얘가 답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y hope is to leave the small island 하고 있죠. 그래서 we hope 우리가 뭐 했다? 희망했다.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그 작은 섬을 떠나기를 희망했다. We hope to leave the small island. 그래서 뭐가 될 것이다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바랬다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로써 써 하는 일은 뭐다? 목적어다. 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선택지가 뭘 원하냐? 이렇게 명사대용법에다가 주어까지 하는 애를 고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Okay, to remember all their names is impossible.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이거 보고 이거 틀렸다 R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름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remember 하는 게 모든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한 덩어리고 이거 이런 형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꿨으면 이 문장 어떻게 되고? Remember all their names. 그래서 얘가 것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사적 용법으로서 무슨 어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진주어는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후보군 이렇게 있었고 얘가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죠. 체크 표시 두개 하면 되겠죠. 그다음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Subway 스테이션으로 가는 방법은 길은 어떻다? 쉽다. 그래서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길은 길인데 어떤 길? To get to the subway subway 스테이션 하기 위한 way는 됐습니까? 어떤 way? To get to the subway 스테이션 하기 위한 way는 어떻다? 쉽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습니까? 그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어떻게 풀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 배우고 나면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도 틀리고요. 그다음 이제 it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it은 총세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배웠던 그거 정식 명칭은 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it is hot. 인칭 주어. 그 다음에,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가주어. 가주어의 it. 얘들 둘이 공통점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뭐, 두개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웠네요. 별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남아있는 것들. 자, it's easy to find the post office. 그래서, 어떻다? 쉽다. 뭐가 쉽대요? Post office find, 하? 우체국 찾는 건 쉽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주어죠. 됐습니까? To find the post office easy 하려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It's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Month겠죠. 여기 생략된 말은. 그래서 어떻다?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가능하답니까? 그렇죠. 영어 마스터하는 것은 얼마 만에? 2달 만에, 한 달이나 2달 만에 영어 to master English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 가주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2 months is impossible. 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왜 쓴다? 영어는 뭘 빨리 나오고 싶어 한다? 동사 부분, 동사의 의미를 빨리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게 있고요. It's kind of you to help me. 어떻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you are kind가 되는 문장이니까 얘도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It is important to choose good friends. 어떻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무엇은?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가주어, 진주어고 있죠. It's rather warm today. 레더의 뜻이 뭘것 같아요? 날씨가 Rather. 나도 그러면 어디서 배운 거 있는데?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레드 대신 쓸수 있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수업할 때 나왔잖아. 네. 뭔데 그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맞잖아. 그렇습니까? It's a bit warm today. 그리고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뭔 얘기하는 거? 오늘은 약간 따뜻하다. 그렇습니까? It's rather warm today. 얘는 비인칭 주어죠. 오케이. 내가 틀렸던 문제 나오면 왜 틀렸는지 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It's important to more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내다죠. 꼭 알고 있어야 될 중학교 수업입니다.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어떻다?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것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10대들이 중요한 거야. Get along with friends is important 한 거야? Friends is important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For죠.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또 뭐? 의미상의 주어. 다른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가마보호 하니까 다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sn't it useful you to learn how to cook? 그래서 어떻지 않니? 유용하지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우는 거. 네가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묻고 있죠. 그럼 뭔 유? You are useful, you are, aren't you useful이야? Isn't it useful이야? Isn't 그렇죠. 그거 쓸모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넌 쓸모 있는 사람 아니냐고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뭔 you? For you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nice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그래서, nice 했다. nice 하다는 게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봤더니,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 나의 아이들 뭐 해준 것, 그렇죠. take care of, 같은 말, look after, care for.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아이들을 그녀가 돌봐준 건, 착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문장은 She wasn't nice to take care of my children. 그녀가 착했습니다. 뭐 하다니 to take care of my children 하다니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뭔 her? of her죠. 그러니까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근데 뭐 선생님이 나중에 뭐 문제를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어. 답이 두개 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 답만 체크하고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It's strange. 어떻다? Strange 하다. 누가 뭐 하는 건? Him이 to leave so early.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무슨가? 누가 뭐 하는 거? 그가 그렇게 일찍 출발하는 것은. 그가 일찍 떠나는 것은 좀 평상시에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가 이상한 거야?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먼 힘. for him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n't easy. 어떻지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거? 내가 그 수수께끼 푸는 것은. 그러면 내가 쉽지 않은 거야? 푸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못 미, for m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계속해서 뭐가 기본이다?
저 해석 능력 일단 기본으로 받쳐줘. 이게 뭔 소리 하는, 내가 이게 문제 풀이할 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같니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 얘기를 할때 필요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냐 라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는 부분인데 바르게 고친 게 있고 잘못되게 고친 게 있는데 한번 보자 이런 얘기네요. The weather is enough good to go on a picnic.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충분히 좋다. 오케이. 뭐 하기에? 충분하기에. 그렇죠. To go on a picnic 할 만큼 날씨가 충분히 좋다. 그러면 enough good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good이라고. 그렇죠. To good입니까? 아니면 good enough입니까? good enough. To good 하면 왜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림없이 날씨, 그게 to go on a picnic 한단 말이야, 못 한다는 얘기야? 한단 말. 한단 얘기인데 too good 하면은 한단 얘기가 돼, 못 한단 얘기가 돼? 못 한다는 얘기. 그렇죠. too good을 넣으면 해석이 이렇게 되죠. 날씨가 어떻다? 너무 좋다. 뭐 하기에는? 소풍 가기에는. 왜 소풍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too good으로 고치면 enough good이 돼야 되겠죠. 아니 참 good enough가 돼야 되겠죠. enough good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풍 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문장인데 그 규칙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too good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아니고 good enough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good enough 해줘야 되는 이유는 enough의 뜻이 뭔데?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충분히. 충분히. 그러면 무슨 신데? 어찌시면 어디로 가서 꾸며줘야 된다? 뒤로 가줘야 된다는 규칙을 틀렸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it's time to leaving 하고 있는데요. it's time to, 아 it's time leaving.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떠날 시간이다. 이 말이죠. 떠나야 할 시간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o leaving을 leaving으로 고쳐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it's time to leave. 그렇죠. to leave. 선생님, 이거 ing도 어떤 시,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입니다. 여러분, 형용사제목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간,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leave 해야 할 tim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제목법인데, 형용사제목법일 때,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죠?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 그러지. 이거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living이 아니고 to live로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as shocked, said a word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충격받았다. 그냥 충격받지 않아. 너무 충격받았죠. 그렇죠? 그럼 이 뒤에 무슨, 어떻게, 무슨 뜻이 되어야 돼? 한마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니까 say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o say. 그렇죠. to 영법을 써야 되는 거죠. I was too shocked. 난 너무 충격받았어. 뭐 하기에는? to say a word. 말 한마디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 그럼 같은 표현 I was so shocked. That I say a wor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I was so shocked that I couldn't say a wo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oke up find his house burning. Find a 그렇죠. 집이 불타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니까 동명사죠. 어떤 일을 했죠 이거? 됐습니까? 불타고 있는 집을 봤다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저 불타고 있는 집. 그러면 find를 found로 바꾸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He woke up to find his house burning 해야 되고 이걸 보고 무슨 제목법? 그렇죠. 잠에서 깼는데 그 결과 불타고 있는 그의 집을 알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결과적인 법이죠. 됐습니까? Okay, we are discussing. 우리가 뭐 한대요? 그렇죠. 의논하고 있는 중이래죠. 우리가 논의하고 디스커스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벽화 그리기 할때 디스커스 나라는 단어 배웠었죠. 1학년 때. 오케이, 우리는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When to buy. 무엇을 토론 중이랍니까? 언제 사야 할지. 뭐를? 그렇죠. 그래서 생일을 위해서 언제 사야 할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뭐? What to buy. 뭘 사야 할지죠. 뭘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를 뭐? 생일을 위해서 언제 사야 할지가 뭔 말입니까? 됐습니까? 뭘 살지.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여기 쳐다봤죠? 그러면 what to buy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What we Buy. should buy. 됐습니까? 우리가 뭘 사야만 할지. What we should buy for Senna's birthday.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을 what으로 바꾸면 의미가 아주 잘 통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일단 너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Not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그렇죠. 이틀은 충분히 길지는 않다.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뭐 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기에는 이틀이면 부족하다. 충분히 길지가 않다. 그래서 to see everything here 한다 못한다. 선생님 enough to do인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not이 있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느냐? Two days are 너무 어때? 이틀은 너무 어떻다는 얘기로 바꾸면 돼.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도 같은 뜻이다. Too short로 써도 같은 얘기죠. Two days are too short to see everything here.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 enough 들어가서 의미 전달 아주 잘 됐고요. 됐습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Bob is kind enough. Bob이 어떻대요? To take care of my dog. 그렇죠. 밥은, 예?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is인데 이상하게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나중에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내 개를 돌봐줄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표현. He can take care of my dog. 됐습니까? Bob is so kind that he can take care of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그래서 그가 어떻답니까? 충분히 나이가 들었대죠. To go there alone. 뭐할 만큼? 그렇죠. 거기에 혼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 한 20살쯤 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He is so old that go there alone.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에 혼자 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ook is enough difficult to read. 그래서 이 책이 어떻다? 충분히 어렵던데, enough difficult라는 어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만약에 enough difficult 하고 싶다면, enough difficult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difficult enough.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틀렸죠, 지금. 그리고 내용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책이 충분히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겠어? 그래서 여기는 enough가 아니고 뭐 들어갈 자리야? Too difficult to read. 그래서 이 책이 어떻다?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 This book is so difficult. 그다음 that I can't 그렇죠.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book이 다시 나와야 된다. 선생님 여기에는 this book 없는데요. 이건 한 문장이라니까. 됐습니까?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이거 빼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Ian is tall enough. 이 안이 어떻다? 귀가 크다. To reach the top shelf. 선반 꼭대기에 reach. 그렇죠. 손이 닿을 만큼 귀가 충분히 크다. 됐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
reach the top sh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읽고 있는데 입구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말해야 돼. 자, 계속해서 문장 같은 시간 없을 것은 I'm not sure when to leave here. 누가 어떻대요? 그렇죠,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I'm not sure when to leave here. 무엇을 잘 모르겠답니까? 여기에 언제 떠나야 할지. 여기로 언제 떠나는 거야? 여기를 언제 떠나는 거야? 그렇죠. 여기로 언제 떠나야 할지 할 때는 leave for 한다 했습니다. 전에 leave 서울하고 leave for 서울하고 다른 점 얘기한 적 있죠. leave 서울은 무슨 뜻이고 leave for 서울은 서울로 떠나는 거. 정 반대되는 행동이니까 조심하라 했어. 입고 없고에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를 언제 출발해야 될지, 여기 있다가 언제 leave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번 I'm not sure where I should leave 같습니까? 오케이. 얘를 when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쵸?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I'm not sure when I should leave here.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의 제목은 뭐냐? 얘 뭐였는데? 뭐였는데?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to 였는데 의문사 플러스 to 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 바꿔 쓰는 거 그거 할줄 아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됐습니까? 뭐얘 이상한 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넣을 필요 없고요. want to 이런 거왜 넣습니까? when I left here 는 이거는 뭔 소리인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냐? 언제 내가 여기를 떠났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언제 할 행동을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할 일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I'm not sure what I should leave here. what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여기를 떠나야 막 이상한 뜻을 표현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난 너에게 할 놀라운 말이 있다. 누구는? 나는 너에게 뭐 할? 아, 너에게 해야 할 이군요. 너에게 해야 할 놀라운 어떤 뭔가가 아, 난 가지고 있다 이군요. 난 가지고 있다. 까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죠? 네. 그러면 뭐 주의? 어순주의 해야 되겠죠. 그럼 놀라운 어떤 거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Surprising is something 꾸미는데 뒤에 가야 되고요. To tell you라는 to 부정사의 형사형 꼭도 똑같이 뒤로 가서 꾸며야 된다. 그러니까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러니까 어순주의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난 너에게 줄 차가운 마실 차가운 게 있어.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이런 식으로 뒤로 전부 다 몽땅 다 가야 된다. 뭐였더라? 이거였나?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이게 1번이었죠 원래. We decided bought a child a card. I에게 card. A에게 B를 하려면 여기다가 무슨 동사를 해야 되고 일단 수요동사라 해야 되고 decide는 뭐 좋아하냐? 아, send가 와야 되는 거야. send. send AB 하면 뭐 뜻이고? AB를 보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다? 결정했다? 뭐 하고 뭐 무엇을 결정했다? child에게 card 보내는 것을. 그러면 decide는 누구처럼 이거 하라는 얘기네. decide는 누구처럼? 그래서 to send a The child a card. We decided to send. 우리는 보내기로 결정했다. The child에게 card. 됐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보냈나? 마음껏 써버리면서. 오케이. 그 다음 표시한 부분에서 이미 나머지 내과 다른 걸 골라라. 투두네요 또. 됐습니까?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보호죠? 네. 됐습니까? 내 꿈은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이고요. 이게 명사란 얘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let's decide where to go. 우리 뭐 합시다? 여행을
무엇을 결정합시다? 어디로 갈지. 그렇죠. 어디로 갈지 결정하다. 그래서 뭐고? 명사고. 하는 짓은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 돌이 어떻답니까? 무겁다. 무겁다. To lift. 뭐 하기에는? 들기에는. 들기에는.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야? 형용사 대목법. 그래서 형용사 대목법 앞에 명사를 꾸미죠. 뭐죠? Chair to sit on. 어떤 의자? 앉을 의자. Heavy. 명사죠. 뭔데? 이거 부사제거법인데 왜 부사제거법이야 이거? 앞에 형용사 있으니까 어찌 어떤.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이거. 어찌 어떤. 어찌 무거운? 들기에 무거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중에서 이 어찌를 투두가 담당하고 있죠. 들기 무거운. 됐습니까? 네. 자, 이거 부사제거법으로 찾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돌은 너무 무겁다. Too heavy. 뭐 하기에는 to lift. 조금 같은 문장, 같은 표현은 The stone i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살아있네. 목적어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없던 it 써줘야 되는 이유는 lift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다고요. 오케이. 그럼 답은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명사 연달아 나왔는데 부서놨으니까. 그럼 다음 것도 명사고 다음 것도 명사면. 됐습니까?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What I want.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 그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 what을 보고 둘 중에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하죠. 내가 원한다 앞에 what이 왔어. 그러면 얘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요 뒤에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죠. I want the thing이 되죠. 얘 the thing으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쓰면 안 된다. 그만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말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what입니다. 내가 원한다 해서 what 붙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럼 내가 바라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죠. 그래서 명사제어법이고 보호를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거 보여주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너한테 이거 보여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not good to be lazy. 어떻다? 좋지 않다. 무엇은? 게을러지는 것은? 그렇죠. lazy해지는 것은 좋지가 않다. 됐습니까? 게을러지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it을 보고 가져오라 그러고 얘를 보고 진주어라 할 테니까 당연히 뭐고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진주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명사적법이 뭐 다양한 용법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얘 빼고는 전부 다 명사죠.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진 만큼 충분히 우리 좋다. 누구는? 나는? 어찌? 너 같은 친구를 가진 만큼 어떻다? 가진 만큼 충분히 우리 좋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충분히 운 좋다? I am lucky enough. I am lucky enough. 뭐 할 만큼? To have a friend like you. I'm lucky enough to have. 나는 have 할 만큼 lucky해. I'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귀찮게 또 타이핑해야 되네. 근데 뭐 딴 거 넣을 건 없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서술형 문제는 구글 문서에다 하는데 이거는 뭐 딴 거 넣을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I'm lucky to have. 됐습니까? I'm lucky enough to have.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 같은 표현. I am so lucky. 그래서 that 해놓고 여기에 아이고 여기 쳐다보고 나서 that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I am so lucky that 난 매우 좋아. 그래서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난 너 같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어. 있습니까?
다음에 뭐뭐 is good for your health to work out regularly.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좋대죠. 뭘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regularly하게 workout 하는 것은 your health for your health를 위해서 들어갈 만한 당연히 이시고 그 다음에 예, 의미상의 주어는 아닙니다. 이건 비후포에 그냥 뭘 위해 좋다 가져오고요. To workout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분해서 가주어 할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그래서 뭐 와이드 올드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he is not old. 난 올드 뭐 to go to 그렇죠. He is not old enough. 그럼 뭔 뜻이 he is not old enough의 뜻은 to go to school 뭐할 만큼 학교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원래 이걸 못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건 enough 쓰는 게 아니고 뭐 쓰는 거였어? to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ot old enough를 뭐로 바꿔 써도 된다. Young. 그렇죠.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gate isn't wide enough. 그렇죠? 아이고, enough를 계속 이상하게 쓰는데. To get the car through.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 The gate isn't wide enough. 문은 충분히 넓지 그렇죠. 않다. wide 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넓지가 않다. The gate isn't wide enough. 뭐할 만큼? 그 차가 그렇죠. get through, through. 뭔지 알죠? 그렇죠. 통과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가 통과하기에는 차가 통과할 만큼 wide enough 하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에 not, 그래서 to get the car through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이?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The 그렇지. The gate is too narrow. 어휘 학습 열심히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narrow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좁은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중이면. 알겠습니까? The gate is too narrow to get the car through. 오케이. 규현. 그래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선생님이 하라 그랬을 때 열심히 했었지? 열심히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지금 enough to do하고 to 투역법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문장을 이런 표현을 할줄 아는 거 배웠는데 써먹을 줄 아냐라는 거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old하고 wide의 공통점이 있죠. 둘다 어떤 시죠? 그렇죠. 형용사죠. 그럼 뒤에서 예를 꾸며주는 건 enough 거죠. old enough, not old enough, not wide enough. 오케이. 투부정사 뭐 풀어봤는데 소감 한마디씩 어땠어요? 점수 댓글 달아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첫 번째, 뭐야, 드릴 세트 점수 몇 점? 보면 되죠. 볼까? 선생님이. 확인할까? 눈이 왜 휘둥그레지고 있어? 쉬웠어? 어려웠어? 어땠어요? 초에 그냥 빙글빙글 웃고만 있네, 이 새끼. 쉬웠어? 어려웠어? 좀 어려웠습니까? 어땠어요? 이거 헷갈렸다. 어땠습니까? 헐. 남아. 그다음에 아 그럼 네가 다 풀어야 써야 됐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가 아닌데 뭐 얘구나. 그래서 풀어보세요.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글씨가 너무 작나요?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 뭐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겠어요? 다른 뜻이겠어요? 뭐? 그러면 only to do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Only to do. 오직 뭐뭐 하길이다. Only to do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Only to do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오죠? I tried again, only to fail. 나는 뭐하고 뭐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try 해봤다. Only to fail. 결국 뭐했다? 계속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그 다음 2번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얘기.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용법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그는 행복했다. 뭐 해서? To win the race 해서. He was happy. 자, 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Wh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얘하고 얘하고 꼭 맞춰봐야 되겠죠.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이겼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과거에 행복했다. Tom is wise enough to keep the secret. Tom is wise, so he keeps the secret.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같은 뜻이다. 무슨 용법이야? 부사요. 왜? 어떤 오케이. 그래서 현명한, 어찌 현명한? To keep the secret 할 만큼 현명한. 근데 거기다 enough 넣어서 충분히 현명한. 그는 탐은 충분히 현명하다. 뭐할 만큼? To keep the secret 할 만큼. 탐 is wise. 탐은 어떻다? 자, 어쨌든 enough to do든 to 용법이든 전부 다 뭐?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소의 뜻이 그래서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수 있고, 이것도 같은 다른 표현, 뭐가 있어? Tom is so wise that he can keep the secret. 그렇죠. Tom is so wise that he can keep the secret. 하고 같은 뜻이고, 같은 뜻 맞고. 그럼 4번.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didn't want to fail, so he tried harder. 같은 뜻이야? 오케이. 무슨 뜻이야, 이건?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 오케이. She tried harder.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Not to fail 하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 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고요. In order not to fail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건 뭐야? 해석. 그녀는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오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이 안 났으면 그럼 5번 찍고 지나가면 되겠네, 뭐. Okay,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뭔 소리야? 그는 너무 늙어. 그는 너무 늙어.
Overseas가 뭐겠어? 해외겠죠, 해외. 바다를 건너서니까. 그는, 그래서 어떻다? 너무 늙었다. 뭐 하기에는? To go overseas 하기에는. 그래서 overseas 한다, 못 한다. 오케이, okay, he is very old. 그는 어떻다? 그래서 그는 he can go overseas. 오케이, okay, to 용법은 to do를 못 하는데 여기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같은 뜻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an go라고? 응? Can't go겠지. He is so old that he can't go overseas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못 간다고. 자, 5번이고요.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바르게 고쳐보세요. Okay, 무슨 뜻이야? 우리는 필요로 했다.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먹기 위하여. Okay, 먹기 위한 먹기 위한. 형용사적 용법. 우리는 먹기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다. 형용사적 용법. 살아있네 문법. 만약에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웃겠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이 문장은. 오케이, 그렇죠. 우리는 먹을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도 틀렸으니까 바로 이거 고쳐. Do 이거 없애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여기는 오타낸 건 없습니다. 이는 없앤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Take in 뭐하다? Take in 뭐하다? 복용하다. 뭐 한다고 속지 않았냐? 어?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복용했다, 언제, 저녁 때. 그럼 여기 어딘가 틀렸겠네. 의사가 나한테 말해줬어. 뭘 말해줬어? When to take the medicine. 그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얘기해줬어.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먹었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주세요. I turned on the TV.
뭐 이렇게? What I want last. 이렇게. 틀렸고요. 지금 뭐야 이게? 어? 몰라, 풀이 안 해. 그냥 시험 칠 거야. 다시 그냥 다 고쳐주세요. 틀렸는 거. 아, 이거 다 꼬여버렸네. 어떡하지? 나중에 종이 시험 칠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이건 다 돌려줄 거니까 틀린 거 다시 한번 시험 치세요. 어떻게 하냐 이거. 환란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풀어왔어? 그래서 1번. 뭔 소리야? 교사님, 그에 의해서 찍혔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네요. 계속해서 2번. 제스처즈라니까.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뭔 소리야? 오케이. 제스처는 몸짓은 가끔씩은 오해받게 된다.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3번. Okay, 뭔 소리예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차가 주차되었다. On the street, 길거리에 미스터 스미스에 의해서. 예, 그래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몇 번과 몇 번? 그렇죠. 1번과 3번은 다른 버전도 가능하죠.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버전으로 바꾸란 건 지금은 뭔데? 뭔텐데?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바이 피플인 거죠. 이건 바이 피플. 제스처가 가끔씩 오해받는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일반인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생략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할 수 있네요. 그럼 1번은 다른 버전 뭐? He took the photo죠. 그가 그 사진을 찍었다죠. 근데 이걸 the photo를 주의도로 바꾸니까 the photo was taken. The photo was taken by him.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을 주어로 바꾸면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people sometimes
오케이.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한다. 무엇을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한다는 뭐예요?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합니다. 무엇을? 제스처를. 빈도 부사에 위치한 일반 동사 앞이잖아요. 다음 계속해서 3번 다른 버전은 미스터 스미스 파크드 더 카를 온더 스트리트하고 같은 미스터 스미스가 파크됐다. 무엇을? 더 카를 어디다가? 온더 스트리트에다가. 이 버전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더 카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토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제스처가 목적어였습니다.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다.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잭 아버지가 운전하신다라는 문장은 the drived 그런 것도 있나? driven. The old motor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drive, drove, driven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이 꽃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길러진다.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그 다음에 그 꽃이는 선수들에게 존경받는다. Okay, respected.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그러면 전부 다 by 플러스 행위자가 있으니까 다른 버전 해보겠습니다. The other by motorcycle is driven by Miss, Jack's father는 다른 버전이 Jack's father drives Jack's father drives the old motorcycle. 드라이브즈 디 올드 모터사이클 해야지. 히 드라이브가 어딨나? 그다음 이 꽃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길러진다. 또 다른 버전. Children grow because 누가 뭐 한다? 칠드런이 grow 한다. 무엇을? These flowers를. 그 다음에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의 다른 버전은 누가 뭐 한다로 바꾸면 되니까 his players가 뭐 한다? respect 한다. 누구를? The coach를. 이거 같은 버전.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다음에 the old motor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수동태 능동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려면 전부 다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될수 있다. 목적어 없는 2형식, 1형식 문장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끊어읽기 하라 그랬는데요. 누가 뭐 한답니까? My daughter is 한다. 무엇을? This room을.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This room is used by my daughter. This room이 이용되어진다. Is used. This room is used. 누구에 의해서? By my daugh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cat runs after a mouse. 누가 뭐 한다? A cat runs 한다.
runs after 한다. 무엇을? 마우스를 고양이가 뭐한 아, 고양이가 뭐 한다? 쫓아간다. 뒤쫓아간다. 누구를? 생쥐를. 오케이. 전치사 after의 목적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수동태는? 오케이. 마우스 is run에 한 단 대신 중에 run 쓰면 되겠죠. Mouse is run after. 추적되어진다. 쫓기고 있다. By a cat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Mouse is run after by a cat. 됐나요? Okay. The director made. 누가 뭐 했다? 디렉터가 made 했다. 무엇을? This movie를. 언제? Okay. 보통 2017이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독이 만들었다 이 영화를 2017년에. 오케이, 그러면 주어로 바꿔 쓸수 있는 건? This movie. 누가 뭐 당했다는 표현이니까 이런 거 엉뚱한 거를 주어로 쓰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This movie. 무비가 뭐 했다? Was made 됐다. The director made 할때 made가 과거인데 수동태 과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is movie was made.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다음 In 2017 By the director. This movie was made in 2017 by the director. 나 계속해서 they sell stamps in the post office. 누가 뭐 한대요? 그들이 한다. They가 sell 한다. 무엇을? 스탬스를, 우표를. 스탬프가 도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표라는 뜻도 있죠. 우표를 어디서? 그 우체국에서. 그러면 누가 뭐 되어진다 해서 우리말로 하면 누가 뭐 되어진대요? 스탬스가 판매되어진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올 차례고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 되어진다? 영어로 Stamps are sold. Sell, sold, sold. Stamps are sold. 우표가 판매됩니다. 그다음 뭐? In the post office에서. 그다음 뭐? By them. Stamps are sold in the post office by them. 그래서 this 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에 무슨 어? Mous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run after의 목적어 this movie 또 what에 대한 대답 stamps 또 what에 대한 대답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 중에서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거를 막 주어로 쓰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들은 주어가 안 돼요. 됐습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주어로 한다고요. 이 말이 어려우면 이 문장의 뜻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마찬가지 그들이 우표를 판매한다. 우표는 판매된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뜻 만들었다 무엇을 영화를 그러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하라는 얘기네 판다 무엇을 우표를 우표가 판매된다는 얘기 하라는 얘기네 쫓아간다 생쥐를 그러면 생쥐가 추적된다라는 얘기 쫓긴다라는 얘기를 만들라는 얘기네 사용한다 무엇을 이방을 그러면 이방이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만들라는 얘기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뭐, 여기에 이거니까 여기에 이거라고요. 여기에 이거니까 여기에 이거라고요. 전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현재 시제죠. 그쵸? 근데 얘는 made야. 그러면 was made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만들었으면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과거였다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나무들은 메리에 의해서 심어졌다.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끊어읽기 하면 누가? 나무들이 누구에 의해서? 메리에 의해. 무슨 시제 심겨졌다? 과거 시제에 심겨졌다. 그러면 더 were planted by Mary. 오케이, 그래서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메리를 주어로 바꿔보세요. 좀 이따가 지금 현재 수동태인데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보란 얘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어디에서는 몬트리올에서는 뭐가 프랑스어가 뭐 된다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서? 몬트리올은 어느 동네 이름이지? 캐나다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캐나다 사람들은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같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어디에서란 말을 하면 되겠네요.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French is spoken.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Montreal. By people. 그럼 by people 한건 그걸 해보란 얘기죠. 그러면 1번. 오케이, 1번.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누가 뭐 한다로 시작하란 말이야. 누가 뭐 한다? 오케이, Mary가 planted 했다 이 말이죠. 심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trees를. Mary planted the trees.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누가 뭐 한다로 시작하면 돼. 누가 뭐 한대요? People이 speak 한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French.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Montreal. 됐습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아이씨. I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reality show.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TV를 켰대죠. 그럼 to watch the reality show는 뭐겠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됐습니까? TV를 켠 뭐? 의도.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앞에는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있다 라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은 뭐냐? 뭐 이것도 같은 뜻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The lake was so deep that we couldn't swim in. 얘는 왜줄 바꿔 쓰기가 돼 있지? 뭐 어쨌든 오케이 누가 어땠답니까? 그 호수가 매우 깊었다. 오케이 그럼 얘 뜻은 뭐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뜻은 수영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수영할 수가 없었다. 이건 지금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가 지금 잘못한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시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헤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제가 뭐 바로 뺏겨서 타이핑 하다 보니까 얘들이 문제 오류한 거못 봤던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계속 뻥치는 거 아니고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이시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다? The lake was. 됐습니까? 여기에는 it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The lake was too deep.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요. 누구로선, 우리로선, 뭐 하기에? To swim in 하기에.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어떻다? 너무 깊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영법 so that 구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swim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Casey forgot to bring her report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무엇을 forgot 했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리포트 챙겨와야 되는 걸 깜빡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forget은 누구처럼? 그렇죠. try처럼. 그럼 여기에 이 형태도 올 수는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to bring her report 왔을 때하고 bringing her report 왔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죠? 미래에 해야 될 거야. 뭐고? 웨이닝 하면은 과거에 했던 걸로. 그렇죠. 뜻이 달라진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거 하면 가지고 왔는데 가방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걸 깜빡했던 얘기고요. 이게 밑에 게 오면 챙겨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챙겨왔다. 그러니까 뭐 다솔 forgot to do her homework 이런 거죠. 그렇죠?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렇죠. To bring her report. bring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to do가 오면 안 했는 행동 안 했는 거란 말인가. 깜빡하고 안 했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쓰임은 지금 뭐 정리를 그러면 이제 의미가 통했으니까 얘 쓰임은 무슨 정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정리, 해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이 to live를 보고 뭐라고 할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고 살아있네가 있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은 하는 일은 당연히 뭐할 거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럼 일단 A하고 B가 벌써 달라졌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C. My grandfather's wish is to visit 백두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할아버지의 소원은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 그쵸. 그럼 정리하면 이 to visit 백두산,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의 wish, 소망은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고. 그러면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여기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야? 영사관문법의 보호. 보호하고 있죠.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방문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통 음식을 공격하는 것은 재밌다. 여행 전통 음식을 시험 삼아 조금 전통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어떤 여행의 즐거운 부분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로컬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렇죠. 지역 특산품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의, 특정 지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가서 뭐 먹어보는 거? 먹어보는 거. 됐습니까? 안성 가서 뭐 먹어보는 거? 안성 가서 탕면 먹는 거 아니야?
안성은 뭐 주변 뭐그 없고요. 이천은 뭐가 유명합니까? 쌀이 유명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로컬 푸드라고 합니다. 구미는 뭐가 유명하죠? 없네요. 됐습니까? 그런 걸 로컬 푸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애니에 대해서 뭘 이게 뭐 애니에 대해서 뭔 얘기 할게 있죠? 이거 낫도 없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나디따도 없어. 그럼 이 애니 뜻은 뭐야? 그러면 어떤 여행에서라도 이렇게 자. 그래서 지역 특산 음식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 뭐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줌마들 이렇게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조금씩 자르고 있잖아. 우리가 지나가면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뭐 해보다 시식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컬 푸드를 트라이 해보는 것은 fun part of any trip. 어떤 여행에서라도 제일 즐거운 부분이다, 재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정리하면 무슨 용법이고? 주어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뭔 소리 하는 거야? 외국어 배우는 것은 learning a foreign language 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오케이. 그래서 experience의 뜻은 그렇죠, 경험하다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정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way를 꾸며주고 있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경험할 방법.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르게 쓰여진 거, 짝지어진 것끼리 바르게, 그러면 지금 같은 것끼리 짝지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일단 명사적인 것끼리 꼽으면 A, C, D고 B, E죠. 그러면 B, E가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짝지어진 건 틀렸고, A, D가 짝지어진 거 맞고, 그 다음에 B, C가 짝지어진 거 틀렸고, 그 다음에 D, E가 짝지어진 것도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인 것과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됐습니까? 퍼즐 맞추기 같죠? 그 다음 계속해서 22번. 이 아니네요. 자, 밑줄 친 투부정사 용법 같은 또 용법 또 묻고 있습니다. I hope to take pictures of the players. 나는 뭐 한다? 선수들 사진 찍을 희망한다. 명사적인 현역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리 woke up to find a bag in her bed. 그래서 유리가 깨서 뭘 발견했다? 그녀의 침대에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 뭐 결과.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잠에서 깨서 뭐 했다. 자라서 뭐 했다, 이거. 그 다음에, It is careless of her to forget his name. 어떻다? 부주의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잊는 것은. 그래서, 것이고, 명사란 얘기고, 하는 일은 얘가 가고, 주어 역할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ady has to catch to take care of. 그 레이디가 뭘 갖고 있다? 고양이를 갖고 있죠. 뭐 해야 할? 돌봐야 할 두루마리 고양이. 얘를 보고 살아있느라 할 거고 얘는 무슨 용법이다? 용법이죠. 됐습니까? The frog was very happy. 뭐야, 개구리가 매우 행복했대죠. To hear that. 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뭐뭐 해서.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죠.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took the swimming class to stay healthy. 그가 뭐 했다? 스위밍 클래스를 들었다. 수영 수업을 받았단 말이죠.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죠. 그럼 명사적인 거 하면 여기에 A 있고, 그 다음에 또 C 있네. 더 없죠? 형용사인 게 D 였고요. 더 없죠. 네, 부사적인 거 B 하고,
그다음에 인가요? 아, 이하고 그다음에 또 F하고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난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관료한의 지시대로 써라.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뭔 소리예요? 나는 어떻게 만들 나를 갈수 있을까? 그렇죠. 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Sorry, I don't know. 그러면 I don't know.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길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How to get to the art museum? How to go to the art museum?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uld를 이용하면 I don't know. Get to the art museu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낸 거다?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문제로 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용상 얘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이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를 모른다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y wanted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so they went to Kenya. 그들이 뭐 했습니까? Wild animals pictures를 테이크하고 싶어 했죠. 야생동물들 사진 찍고 싶어 했습니다. So, 그래서 they went to Kenya. 케냐로 갔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하든지 좀더 나는 이거 알아요 라는 티를 내고 싶으면 in order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해도 되고. 그러니까 케냐로 간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정형법을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로하는 지시대로 한 문장으로 써라. 미소 got up very early. 미소가 뭐 했다? 배고픈데 일어났다. She could have breakfast.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so that을 이용하래. 됐습니까? 그러면 축 완전한 문장으로 매우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습니다. 이건데 yes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미소 got up so early. That 아이고 미안. That she could have breakfast 하면 되겠죠. That she 내가 얘를 쓱 쳐다보는 한 이유는 can 하지 말라는 얘기죠. Could have breakf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소 enough 이번 enough를 사용하면 미소 got up 그렇지 early enough. 그 다음에 to도가 오면 되니까 to have breakfast. 됐습니까? 미소 got up early enough.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요. 뭐할 만큼 to have breakfast 할 만큼. 그다음 계속해서 완료 부분. 일단 이건 뻔하게 우리말로 만들란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뭐 틀린 게 있으니까 네 개나 있답니다. 도대체 뭐야? 문장을 올바르게 다시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좀. 자, 그래서 영어로 충고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Some ways are very strong.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됐습니까?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는 매우 강력한 충고래요. 안 하면 샥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 말대로 해! 안 하면 그냥 확 이런다. 됐습니까?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다른 방법들은 어떻다? 만큼이나 강하진 않다. 됐습니까? 좀 하지. 하지. 응? 숙제 외라 이 시계! 뭐 이럴 수도 있고 숙제 좀 하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at's important of you to know when giving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아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 아는 거? 언제 강력한 충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충고를 해야 할지, 제안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미안, suggestion, 주제안. 그러니까 강하게 막, 야, 새끼야, 너래? 이렇게 얘기해야 할 때하고, 에이, 좀 해. 왜 그래? 왜안 했어? 이 새끼 왜 숙제 왜안 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숙제 왜안 했니? 교환아, 숙제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어느 동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원래 for example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for example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You can give strong advice to a close friend or a family member. 여러분들이 strong advice를 줄 수가 있대죠? 누구한테?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새끼 봐, 응? 확! 종아리 때린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맨날 듣던 얘기인가요? 오케이. 초이는 아니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너는 해선 안 된다. 뭐를 줘선 안 된다. 강력한 충고를 해선 안 된다. 이 새끼 봐! 이러면서 사장한테. 어? 너일 똑바로 안 해? 어? 사장, 너왜 지금 출근해? 제 시간에 출근 안 해? 잘리겠죠. Or your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close friend 말고요. 그냥 친구한테는, 보스나, your boss나 또는 your friend에게는 strong advice는 should not give. 줘선 안 된다. 해선 안 된다. Instead of giving a strong advice, 됐습니까? 강한 충고하되,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뭐 해야 된다? 제안을 해야 한다. 사장님, 그렇죠? 이제 제 시간에 출근하시면 제가 좀 깎아 하나씩 드릴게요. 매운 새우 깎아 하나씩 드릴게요. 그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로 충고한 이거는 왜 하라 했냐? 이거 만들란 얘기죠,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냐? 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어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했으니까 there are several ways. 됐습니까?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s, several books, several money 중에 뭘까? Several 그렇죠. 얘가 생긴 게 뭐로부터 나온 단어다? Seven. 그렇죠.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를 얘기할 때 several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몇몇의 의미는 some하고 비슷해요. 문법적으로는 좀 반대. some 뒤에는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할 to in English 하면 되겠죠. to give advice in English. 영어로 충고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to give advice in English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서 ways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틀린 거 찾아 떠나봅시다. 이거 좀 잘려 있어갖고 좀 왔다 갔다 보기가 귀찮네. 오케이. 그래서 That's important of you to know when giving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ing a suggestion 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냐?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아는 것은 뭐라는 거, 언제 strong advice를 give 해야 할지와 언제 suggestion을 make 해야 할지라는 거. 이 부분에 이상 있나요? 그쵸. 이게 아니고 당연히 뭐. 그쵸. 아까도 나왔던 거죠. 가주어는 대시 못 합니다. 짧아야죠. It's important. 그 다음에 of you 맞나요? 그쵸. 선생님이 끊어 읽게 한 거예요. 한 군데마다 하나씩 틀렸네. 그래서 뭔 you? 자, of you를 쓰면 너는 중요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건데 그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To know는 틀린 거 없고 when giving strong advice 맞나요? 그렇죠. when to give 언제 give 해야 할지 하려면 의문사 플러스 뭐 해야 돼? To do를 해야죠. when to give strong advice 그다음에 when to making 맞나요?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when to a suggestion 하나 둘셋네개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의미상의 주어와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골고루 한 문제에 섞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틀렸는 것들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너는 딱 반맞을 준비하시고요.
규현이는 점수 안 알려줬었고요. 너도 딱 맞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부동산 만들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와, 확 올릴까? 이렇게 쓰나? 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착각입니다. 뭐할 거야? 왜 하는 거야?